이번 시간은 페이지 100페이지 철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철근 파트에는 뭐 종합적으로 뭐 거의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철근 파트에서 보시면 이 철근 파트는 먼저 이제 철근의 종류에는 뭐 원형 철근 표시법만 좀 정리하십시오. 원형 철근. 원형 철근은 라운드 실바의 약자를 따라서 SR로 표기를 합니다. SR로 하고 그리고 뒤에 나타내는 수치는 자 바로 이 300이라는 수치는 항복 강도입니다. 항복점에서 받을 수 있는 철근의 강도를 항복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항복 강도가 300 메가파스칼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원형 철근은 마디와 리브가 없죠. 단순하게 됐기 때문에 부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죠. 근데 그 반면에 이형 철근. 자, 디포맨드 스틸바. 이것은 마디와 리브가 있는 철근이 이형 철근입니다. 그래서 이형 철근은 스틸 S자 따고 디포맨 D자 SD라고 표기하고 자 뒤에 쓰는 수치는 바로 항복 강도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SD 뭐 300이다 뭐 SD 400이다 SD 500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뭐 SD 400이 있는데 이것을 고장력 철근, 고력 철근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고력 철근 나오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SD400이 이게 고력 철근, 고장력 철근이라고 하죠. 줄여서 고력 철근이라고 하는 거, 고력 철근, 하이텐션 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는 자 보통 일반 철근의 단면 부분에다가 끝부분에다가 색깔을 칠했었어요. SD300 같은 경우는 녹색으로 해놨고 SD400은 황색으로 해놨는데 최근에는 색깔을 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D400이 고장력 철근이 됩니다. 고장력 철근, 고력 철근, 하이텐션 바라고 해서 우리가 이 고력 철근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D500은 초고장력, 앞에 초자를 붙이면 됩니다. 초고장력 철근이라고 합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뒤에 나타나는 수치들은 바로 항복강도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복점 이하에서는 보통 하중을 가했다가 제거하면 원상회복을 합니다. 되도록 줄어들죠. 그런데 항복점 이상에서는 이제 철근을 잡아당겼다가 놔버리면 원상회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상태가 변형이 유지되는 상태가 되면 그 점을 항복점이라 하고 그 항복점에서 받을 수 있는 강도를 항복강도 이렇게 표기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형 철근이 마디와 리브가 있기 때문에 부착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원형 철근보다 최소 40% 이상에서 최대 200% 사이에서 부착력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4번에 피아노선 나오죠. 자, 피아노선은 프리스테스 콘크리트를 만드는 데 사용된 우리가 철선을 우리가 특수강선을 피아노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피아노선을 뭐 특수강선 PC 프리스테스 콘크리트만의 PC 강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아노선은 일반 철근에 비해서 강도가 약 5배 정도 큰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피아노선 개념이 된다는 점 간단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철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철사라고 보통 하고 있죠. 예, 철선. 자, 철선은 보통 이겁니다. 6mm 이상부터는 철근이라 표현하는 거고 6mm보다 적은 것들, 그 5mm 이런 것들은 철선이라고 표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철선은 보통 표시 기호가 샵을 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철선이고, 그런데 이제 철선은 보통 수치가 주어지면요, 수치가 커질수록 가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치가 여기에다가 8이었었습니다. 8이 있고, 샵 18번이 있다. 그러면 18번이 더 가는 철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용접철망은 와이어 메쉬를 용접철망이죠. 철선을 직교해서 전기 용접해서 만드는 것, 이것을 와이어 용접철망 또는 와이어 메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제 철근의 용어 정리해놨죠. 배력근하고 수축온도 철근 그리고 온도 철근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22회 때는 수축온도 철근이 지문이 언급이 되었죠. 가외로 추가로 더 넣는 철근이에요. 그래서 보통 온도 균열을 방지해서 매스 콘크리트, 자, 이 단면이 큰 콘크리트를 매스 콘크리트라고 해요. 자, 매스 콘크리트라면 엄청난 우리가 콘크리트가 들어가죠. 그럼 내부에 시멘트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수화 반응에서 우리가 이제 수화 열이 발생이 하죠. 그럼 내부에서 열이 생기면 자, 이 반응에서 팽창이 돼요. 근데 표면은 땡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온도 차이에서, 내부 온도 차이에서 균열이 가는데, 그것을 온도 균열이라 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외로 추가로 더 넣는 철근이 바로 수축 온도 철근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언급됐고, 그 다음에 1번은 이제 배력근 나오죠? 배력근은 하중 분산이나 균열 제어 목적으로 이제 주근과 직각에 가까운, 보통 직각 방향으로 넣어주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넣어주는 철근이 바로 배력근, 쉽게 힘력자 아닙니까? 분배해준다. 힘을 분배해주는 철근이다. 이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온도 철근은 보통 이제 콘크리트의 수축이나 온도 변화에 의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억제액에서 넣어주는 철근을 온도 철근이라고 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데, 수축 온도 철근 가외로 추가로 더 넣는 철근이 바로 수축 온도 철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철근 및 용접 철망의 저장과 관련돼서 해놨죠. 자,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이, 거기 3번에 영강하고 고강은 철근은 반드시 구분 저장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철근이 구분 저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뭐 최근에는 이거 색깔도 안 칠합니다. 과거에는 이 색깔을 칠해놨었거든요. 색깔만 보고도 쉽게 구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색을 칠하지 않기 때문에 영강과 고강은 구분 저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철근의 가공적인 측면에서 철근을 구부리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것을 철근의 가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철근의 가공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고, 이제 가공할 때 대표적인 이제 갈고리 후크를 갖다가 두겠죠. 후크. 이 갈고리 후크를 설치할 때, 자, 이 갈고리를 이제 설치하는 것은 원형 철근은 부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갈고리를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응 철근은 갈고리를 원칙은 생략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두란 뜻입니다. 이응 철근도 거기 보시면 뭐 중요 부위 다 두는 거예요. 기둥 보호 뭐 이렇게 되면 거기 뭐 띠철 스트럭도 두고 띠철근도 두고 그럼 다 둔다는 거예요. 이응 철근도 쉽게. 그래서 이응 철근도 거의 중요 부위에는 거의 후크 갈고리를 두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응 철근도 이런 갈고리를 대부분 둘수 있다는 거죠. 갈고리를 설치를 하자는 건데 후크를 둬야 되는데,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띠철근 두면 그 웬만큼 두자는 거거든. 띠철근이나 스트럽이 넣건 아닙니까? 볼을 감싸는 철근. 그러면 이 스트럭 가지고 시험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이것도 갈고리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도
갈고리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갈고리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스트럽 두면 웬만큼 두고, 그럼 보는 당연히 두겠죠.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이거는 생략할 수 있다. 지중보. 자, 지중보는 갈고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지중보. 지중보의 경우는 우리가 갈고리를 생략할 수 있는 이유가 지중보의 개념이 이거잖아요. 자, 보통 주각을 갖다가 연결해 줬잖아요. 그러면 보통 주각이란 것은 기둥과 기초가 맞닿는 부분이죠.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해 주는 부분이 주각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중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중보가 이렇게 설계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지중보의 경우는 땅하고 맞닿는 보점이 한 번, 그럼 여기는 땅이에요. 여기는 지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조 철근이 있더라도, 자, 여기에서 하중이 작용된다고 해서 이게 처지는 게 아니죠. 밑에가 지반이니까 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으로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철근이 이렇게 있을 때, 철근이 있게 되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현재 뭐 밑으로 정착해도 되고 위로 정착해도 되고 안 뽑힙니다. 어느 쪽으로 하중이 밑에서 발력이 생기고 있대요. 일반 보에는 축 처지지만 얘는 처짐이 없죠. 힘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중보의 경우는 갈고리를 생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갈고리 생략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지중보가 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갈고리 길이는 갈고리 길이는 우리가 정착이나 이응 길이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갈고리 길이는 철근의 정착 길이, 철근의 정착 및 이응 길이에 포함하지 별도로 둬야 됩니다. 이응 길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로 갈고리를 더 두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응철근에서 이제 그 개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철근, 주철근의 표준 갈고리, 주철근, 주근이죠. 주철근의 이제 표준 갈고리 개념에서는 뭐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0도로 갈고리 하는 거하고 90도 갈고리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주철근. 그럼 이제 주철근은 이제 여기에서 자 보시면 이거죠. 그러면 철근이 이렇게 있을 때 자 180도 갈고리는 완전 이것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원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80도는 완전 원에서 반원을 그리는 형태죠. 반지름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철근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갈고리를 만드는데 이제 여장 더둥기를 둬야 되죠. 여기 이제 더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반을 이렇게 원을 돌렸겠죠. 원을 돌려서 여기에서 이제 더둥길이 두는 거, 그 여장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반원 끝에서 철근 직경이 4배 이상 또한 60mm에 나죠. 그러면 요 길이가 더듬 여장을 두는 길이가 자, 철근 직경의 4배입니다. 그래서 철근 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하든지 직경의 4배 이상이나 아니면 60mm 이상 더 여장을 더 두자, 잘 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두란 뜻입니다. 여기 4배의 개념이 되고, 근데 90도 갈고리 해놨죠? 90도 표준 갈고리에서는 그 12배 해도, 아니, 그러면 90도 갈고리는 자, 이거죠? 90도의 개념은 이렇게 구부리는 거잖아, 90도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반은, 자, 반지름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리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죠? 그래서 반, 이렇게 돌려가지고, 철근을 구부려서 이렇게 둬야 되니까 잘 안 뽑힐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때는 여장을 많이 둬야 된다는 거죠. 자, 180도 갈고리 이거 확시 좋잖아요. 이게 확 걸어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많이 두란 거죠. 12배 두란 거죠. 철근 직경에 이 철근 지름에 12배입니다. 그래서 12배
이상 두라는 겁니다. 이 기회, 요거는 4배 이상이고, 요거는 안전을 위해서 잘 뽑힐 수 있기 때문에 12배를 두자는 겁니다. 여장 길이를, 더둔 길이를, 여장을 더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2번에 보면, 이제, 스트럽하고 나오죠? 보조건, 이제, 감싸는 철근이, 그럼 볼을 감싸는 철근은 스트럽, 늑건이 될 거고, 기둥을 감싸는 철근은 띠철근, 후퍼건이 되겠죠? 띠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갈고리가 90도 갈고리하고 135도 갈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트럽의적인 측면에서 자 봤을 때, 자 이거는 갈고리가 두 가지입니다. 90도하고 135도 갈고리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편의상 막 90도 갈고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 해놨죠? D16 이하의 철근일 때는 우리가 철근 직경이 6 해놨죠? 더 연장을 하라. 그런데 거기 D22나 D19나 D22의 경우는 해놨죠? D25하고, 이런 경우는, 보통 12배 더 연장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거. 근데 이 스트럽이나, 자, 이 늦건 띠철근의 경우는 D16 이하가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철근 직경이 클 때는 더 많이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90도 갈고 이제 했을 때, 자, 이렇게 돌렸을 때 동일하죠. 요거 두는 거죠. 그러면 뭐 띠철근은 이렇게 감싸는 거잖아요. 보통 감싸기 때. 이게 원래 띠철근 스트럽은 이겁니까? 그래서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출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기둥에 이제 주철근이 이렇게 있다 가정합시다. 수직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띠철근이나 스트럭 같은 건 어떻게 철근을 전체를 이렇게 감싸죠. 이런 식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구부릴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구부리는 거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얘는 주철근이기 때문에, 주건이기 때문에 12배죠. 그런데 얘는 이제 감싸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에 이제 철근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돌렸을 겁니까? 자, 이제 이렇게 돌렸을 때, 그럼 여기가 이제 한 부분에 이제 감싸줘야 되겠죠? 이쪽으로 돌리기, 이쪽으로 돌릴 겁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구부릴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부릴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부려서 이렇게 했을 겁니까? 그럼 여기 이제 원을 이렇게 돌리고 반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90도로 구부렸을 때 여장을 얼마 더 둬야 되냐 이겁니다. 여장 두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 요렇게 구부려서 요거 이제 더 둬야 될거 아닙니까? 요럴 때요 개념이 철근 직경이 6배 될 겁니다. 6배 이상 더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D16 이하일 때 D16 이하로 보통 이걸 거의 하거든. 스트럽이나 대철근 그때는 6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알아두실 것이, 그래서 막 90도의 표준 갈고리 있죠? 여기 D16 이하 가지고 아마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끝에서 구부린 끝에서 연장하는 그 길이가 6배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35도도 자 우리가 얼마다? 6배 이상 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시험이, 난이도가 좀 높게 들어가면 여장 두는 것까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02페이지 보시면, 자, 철근의 이음 및 정착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철근의 이음이라는 것은 철근의 소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철근을 이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철근의 이음에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자,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자, 우리가 보통 철근을 잇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자, 철근은 인장력을 분담했고, 콘크리트가 압축력을 부담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설계의 기본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인장력을 받아들인 철근이 거기에서 있게 되면 약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장력이 큰 데서는 있지 않고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우리가 철근을 잇게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서 자 2번이나 3번이나 뭐 인장에서 하든 압축부에서 하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장겹침을 하든 압축겹침위험을 하든 압축부에서 우리가 겹침위험을 하든 간에 우리가 이제 정리해 두실 것은 이겁니다. 자,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번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2번, 3번보다는 2번을 우리가 위주로 해서 인장겹침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크기가 서로 다른 크기 철근을 인장겹침을 했을 때 이렇게 해주면 돼. 인장겹침위험을 하게 되면. 자, 크기가 이제 큰 철근의 정착 길이를 산정합니다. 이 두 가지를 산정해서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 길이를 시계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 길이를 산정하고 크기가 가는 철근, 이 가는 철근의 겹침 이응 길이를 산정하는 게 겹침 이응 길이를 산정을 해서 시계에서 두 개를 산정을 해서 큰 값으로 우리가 합니다. 인장 겹침 이응 길이는 자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 길이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가는 철근의 겹침 이응 길이를 산정해서 이 두 값 중에 큰 값으로 해서 우리가 이응 길이를 산정하게 됩니다. 안정성을 확보하게 해서 그래서 큰 철근의 정착 길이입니다. 큰 것이 정착이고 가는 것이 겹침 이응 길이입니다. 그걸 산정해서 큰 값으로 간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리할 건 이제 5번에 보면 보의 주근 이염이 나옵니다. 자, 보의 주근 이염에서는 정확히 알아도 이거는 뭐 출제됐지만 앞으로도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보에는 주근은 사실상 이겁니다. 힘 모멘트에서 주근이 배근이 됩니다. 그럼 보의 힘 모멘트는 자, 휘어지는 모멘트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있으면 보통 여러분들이 자 이것이 힘이 작용이 되면 밑에 처지겠죠. 그런데 여기에 기둥이야 잡아줍니다. 그래서 힘 모멘트는 이런 형태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선으로 간단히 나타내겠습니다. 기둥을 선으로 이렇게 표현할게 보고. 원래 선부제니까 우리가 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도. 그러면 이런 힘 모멘트도가 발생이 돼. 힘 모멘트가 이런 형태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빗금친 부분이 힘 모멘트를 그림의 형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가 4분의 1 지점, 변곡점이 됩니다. 4분의 1 지점이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 기둥 가까이를 단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부. 그리고 이 센터 중앙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단부는 힘 모멘트가 상부에 생깁니다. 그리고 중립축을 기준으로 이제 중앙부에는 하부의 힘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힘 모멘트가 발생하는 부분은 자 여러분들 자 손가락을 이렇게 휘어 보세요. 이렇게 휘면요, 이렇게 휘어 버리면 됩니다. 여기가 당겨지죠. 그러면 이렇게 자 내 밑에 하부분이 인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힘 모멘트가 발생하는 부분에는 인장력이 생겨요. 그 반대편에 압축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철근을 이제 배근할 때,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있게 되면, 철근이 여기 이렇게 배근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상부
작은이 이렇게 배근되고, 이제 갈고리 후크는 돼야 되죠? 일반 보호는. 지중보만 갈고리를 생략할 수 있는 거면, 하부 주철근에 가고 갈고리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벤트철근, 단부에서는 상부에 가다가, 우리가 중앙부에서는 하부로 내려오는 굽히는 철근이죠. 굽힘철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굽힘철근이 이렇게 놓여지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볼을 이제 4등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볼을 이렇게 4등분 우리가 했을 때, 자, 이제 센터. 자, 여기가 이제 단부고, 중앙부가 있을 때. 자, 그러면 이 부위에서 힘 모멘트가 작용된 이 부분에서는 철근이 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인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철근을 잇지 마라. X 표시는 철근을 이을 수 없다. 그러면 단부 쪽에서는 상부에 지나가는 철근은 이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부는 할수 있고, 그다음에 4분의 1 지점에서는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는 철근을 이음을 할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X 표시를 한대. 그러면 중앙부는 하부에 지나가는 철근을 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철근을 잇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히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의 그림을 우리가 연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세요. 기본적으로 자 정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저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8번 보시고요. 자,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겹침이염을 하지 말자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용접이염이나 기계적이염을 하라는 겁니다. 보통 이것이 겹침, 철근이 이렇게 있는 것이 겹침이염입니다. 보통 건축공사에서는 보통 겹침이염이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철근이 이제 굵은 걸 썼을 때 D35가 초과되면 용접이염이나 기계적이염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준 시방서 관련된 그 기억 개념을 정확히 우리가 해 두시면 된다. 자, 시방서에서는, 그 있죠. D35 초과되는 것은 원칙으로 겹침이염 할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주의할 것은 단서 조건이 주어지면 가능하다. 압축부. 인장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압축력이 작용되는 부분인 압축부에서는 전제 조건이 압축부이면서 D35 이하고 D35 초과돼. 하나는 이하가 돼야 돼. 하나는 가늘어야 되고 하나는 두고 해야 되죠. 그래서 D35 이하고 D35 초과가 될 때는 겹침이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자, 거기에 비읍에 보시면 용접 철망의 이음이 치와 방법은 철근 상쇄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시면 되고, 이것은 용접 철망은, 자, 그래서 이음이 치나 방법은 철근 상쇄도에 따라서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옷에 보시면 용접 철망 이용은 서로 엇갈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나누어서 이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음은 최소 한칸 이상 하라는 것은 다른 한 칸의 개념은 이거죠. 자, 이렇게 이게 용접 철망이었잖아. 이렇게 이제 된 용접 철망인데, 그럼 이쪽에 용접 철망하고 했을 때, 자, 최소한 한 칸은 이어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용접철망이 있으면 한 칸은 노란색으로 끈 가고 빨간색 했죠? 최소한 한 칸은 우리가 이어주라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12번에 보면 용접이염이든 기계적이염이든 설계 기준 항복 강도의 자 125%가 됩니다. 둘다 125%입니다. 안전하게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용접이염이나 기계적이염의 경우는 125% 이상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이염으로 우리가 해주자는 겁니다.
그 측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04페이지 보시면 철근의 정착 개념이 나와요. 정착은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뭐 거의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또 다루기는 그렇습니다. 쉽게 염두에, 그죠? 여기에서 보잖아. 보의 철근은 당연히 기둥에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되죠. 고정을 시켜야지 안 뽑히죠. 여기까지만 딱 해놓으면요 톡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행이 정착이죠. 끝에는 갈고리고 이 갈고리 빼고 이것이 정착인가 고정시키기 위해서 철근을 더 두는 것, 이것이 정착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착에서는 뼈대만 우리가 알아주시면요 이 정착은 뭐 무난하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막 그래서 교수님들의 생각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나와봤자 종합문제 지문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별도의 답이 되는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착은 개념이 이거죠. 라멘 구조의 뼈대는 자 이겁니다. 라멘 구조의 뼈대는 기둥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거 아닙니까? 기둥이죠. 그러면 이제 기둥이 이제 밑에 뭐가 있습니까? 기초가 필요한 거죠. 기둥이 있으면 기둥의 밑에는 기초가 하중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밑에 기초가 있는 거고, 그럼 기둥의 철근은 기초에 정착하는 거죠. 그럼 이때 주각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뭐가 간다? 지중보가 이렇게 가는 거야. 지중보가 있을 거고, 이제 거기 이제 슬래브 있겠죠. 그러면 위에는 일반보가 가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보가 설계돼. 보는 보통 큰 보라겠죠. 보가 큰 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게 큰 보예요. 그런데 작은 보라는 것은 이때 보가 있을 때 이 보하고 큰 보하고 큰 보를 연결해 주는 보가 작은 보가 되는 거고, 작은 보. 그리고 슬래버가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슬래버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지하이면 이게 벽체가 되는 거겠죠. 벽체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것이 라멘 구조고요. 그 다음에 벽식 구조의 경우는 자 이렇게 될까 합니까? 벽식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벽체하고 바닥판으로만 구성이 된 거야. 벽체하고 슬래버밖에 없는 거야. 벽하고. 벽하고 슬래버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상호 정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뼈대 말만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 정착 개념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두실 것이 정착 개념에서 그러면 자 이거죠. 기둥의 주거는 기초의 정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의 주거는 기둥이죠. 기둥과 연결한 게 보니까 기둥에 정착하면 되죠. 그래서 보의 주거는 슬래브에 정착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됐던 거죠. 그리고 작은 보는 큰 보에 정착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중보의 주거는요. 지중보는 기초에 해도 되고 기둥에도 되는 거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벽에 이제 있죠. 벽철근. 여기 벽이다. 벽을 쳤습니다. 지하벽. 그러면 수평철근은 기둥에 가는 거고 수직철근은 보에 정착하거나 자 그런데 이겁니다. 벽식 구조일 때는 슬래브에 정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또는 슬래브가 벽식 구조일 때가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슬래브의 이제 철근은 당연히 보에 정착하면 되죠. 또는 슬래브의 철근은 어디에다? 벽에다가 정착을 해줘. 그러면 벽식 구조는 벽하고 슬래브가 상호 정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히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105페이지 철근과 부착력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